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는 것 중에 드라잉 타월이나 이런 버핑 타월은 어떻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잉 타월, 버핑 타월, 미트류나 패드류,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터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맨 먼저 버핑 타월입니다. 버핑 타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해요? 왁스 바를 때 사용을 하는데, 이 왁스에는 보통 이렇게 유분기들이 남아요. 그래서 정말 이 유분기만 빼주는 작업만 해주면 끝이 나요. 어떻게 빼주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버킷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일반 중성 세제 있죠? 중성 세제. 그냥 우리가 일반 뭐 세탁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제를 살짝 풀어주시고 타월을 집어넣어서 조물딱조물딱 거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라고 그랬잖아. 왜 시비를 걸어? 왜 그러는데? 자꾸 하여튼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 뜨거운 건 삶는다. 따뜻한 물은 그냥 유분기를 빼주는 용도다. 아무튼 우리가 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따뜻한 물로 해줘야 기름때도 잘 빠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물로 타월들을 세척을 하다 보면은 물 빠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흰색이나 회색 타월을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외에 색깔이 좀 이쁜 타월들은 물 빠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드라잉 타월입니다. 자, 드라잉 타월은 우리가 어떨 때 쓰나요? 그냥 물기 닦을 때만 쓰고 말잖아요. 그래서 유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살짝은 있지 않을까요? 프리워시 과정 중에 이미 다 날아간다. 카샴푸 과정 중에도 다 날아간다. 내가 깔끔히 세차를 하면 할수록 드라잉 타월에는 유분기가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탁기에 넣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중성 세제를 넣고 돌려주시면 끝. 그냥 주의해야 될 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섬유유연제 있잖아요. 다우니 같은 거, 샤프랑 같은 거, 이런 것만 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온리 중성세제 넣고 세탁만 하신 다음에 끝내시면 돼요. 자,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월들을 코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빨래 끝내놓고 그 다음 세차에 사용을 할 때 물기를 못 머금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한 타월의 수명도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버핑 타월도 세척이 쉽고 드라잉 타월도 쉽습니다. 근데 말려줄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햇빛에 빨래를 말리면 엄청 빳빳해지잖아요. 타월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늘진 곳에서, 서늘한 곳에서 그냥 천천히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핑 타월이나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건조기들이 있잖아요. 이 건조기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삭바삭. 일단 뜨겁잖아요, 건조기. 호불호가 엄청 갈려. 그래서 사실 저도 모릅니다. 집에 건조기가 없어서. 너무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어떤 의견을 갖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해보신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건조기를, 이 컨텐츠 때문에 살 수가 없었잖아. 그쵸. 네가 사줄 것도 아니었고. 전 돈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없어. 자, 우리가 유막 제거할 때 사용하는 이런 점원 패드나 고치악스 바를 때 쓰는 뭐 테리어풀이나 혹은 이런 어플리케이터들, 이런 거는 어떻게 빨아주면 좋을까요? 똑같이 유분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버핑 타월 빨 때처럼 따뜻한 물에다가 중성 세제와 함께 조물딱조물딱 해서 유분기만 빼주시고 햇빛 말고 그늘에 말려주시면 이것도 끝. 자, 그리고 우리가 세차할 때 사용하는 이 워시 미트 패드들은 애초에 우리가 거품물을 담가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만 잘 헹궈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미트 패드 사이에 혹시나 이물질들이 껴있다면 그것만 빼내주시고 그냥 말려주시면 끝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타월의 세탁 주기는 언제가 될까?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스펀지류들 같은 어플리케이터들은 그냥 곧바로 해주시면 되고,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이게 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염이 됐다 할 때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드라잉 타월에 내가 세차를 잘못하고 그냥 물기를 닦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묻어있었어 할 때 그때 그냥 바로 세탁기로 집어넣어주시면 되고, 버핑 타월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바로 하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 모아뒀다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끝. 세차 타월도 하나의 소모품이어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 좀 자주 교체를 해주면서 사용을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쓰고 버려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러워졌네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세탁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